오늘 새벽 한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의 군사분계선을 도보 여행처럼 걸어 넘어와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뭐 도보 여행이라기보다는 귀순이 목적이었겠지만요. 지난 8일 한강하구를 통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에 이어 이번엔 군복을 차려입은 하사가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군사분계선을 걷고 남쪽으로 가자 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하사는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에서 목격되었고 추적당하면서도 끝까지 걸어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의 여행 루트는 과거 남북 간 통행로인 동해선 도로 근처의 오솔길이었는데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온 듯합니다. 여행은 느긋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걸음을 천천히 옮겼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북쪽에서부터 이분을 감시하며 추적했고 마침내 우리 쪽으로 유도해 신병을 확보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VIP 손님을 맞이하듯 신병을 확보한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불모지 조성, 대전차 방벽 건설,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그 방벽이 전에 비해 수백 미터가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만하면 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길게 늘린 것 같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들은 폭염 속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지뢰 폭발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지만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그들마저 지치고 있나 봅니다. 결국 이번 북한군 하사도 이런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남쪽으로 가자 라고 결심한 것일까요? 관계기관에서는 그의 귀순 경위와 육로를 통해 넘어온 과정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많은 북한군이 걸어서 남한으로 라는 트렌드를 따를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알겠습니까?